저희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학생들은 약 1주 후 본교가 있는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유학생의 짐 싸기로 준비해보았어요. 제가 준비한 제품들과 꼭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화장품은 종류별로 한 개씩 그리고 제가 꼭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만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면 마스크팩으로 응급처치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필수로 챙겨주었습니다. 바디워시나 클렌징폼 같은 세안용품들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격리를 하는 기간과 적응을 하는 시간 동안은 바로 쇼핑을 하러 가기 힘들 것 같아서 약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용량으로 한 개씩만 준비해보았습니다. 다들 구강세정기 사용하시나요? 이건 정말 꼭꼭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양치를 하고 난 후에도 더 꼼꼼하게 치아를 관리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사용해보시길 강추합니다. 색조화장품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로만 여분으로 한 개씩 챙겨주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만큼 건강과 체력 관리는 정말 필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멀티비타민, 히알루론산을 챙겨보았어요. 또 개인적으로 챙겨먹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꼭꼭 챙겨야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무엇보다 KF94는 외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도 최대한 넉넉하게 챙겨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 호텔에서 약 5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입맛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컵밥을 챙겨보았습니다. 이건 실리콘 소재로 된 접이식 커피포트인데요. 호텔에 있는 커피포트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필수로 챙겨주었습니다.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가지고 부피 차지를 하지 않고 캐리어에 쏙 들어가요. 여행을 가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숙박을 할 때 이런 화장품 샘플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자가 격리를 할 동안 사용할 생각으로 집에 있는 모든 샘플들을 싹쓸이해서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출국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해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셔서 필요한 제품들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요.